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볼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국경제TV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요즘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잡아가시고, 시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나 하실 때는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공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시장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크게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또 2차전지인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악재성 이슈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진. 우리가 이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여타의 업종과는 다르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소재를 납품하거든요. 중간 소재를.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높게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낮아졌는데 양극재만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재를 어느 한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비싸게 팔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양극재라는 것은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혼합물에 더하기 이제 리튬이 포함되게 되는데, 리튬이라는 것이 약 65에서 75%까지 차지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전구체가 포함됩니다. 이 전구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뭐 하이니켈 배터리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NCA라든지, 뭐, NCMA라든지, 이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들을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튬이 붙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절대적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대표님, 리튬 가격이 최근에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작년과에 대한 움직임인데, 보십시오. 작년에 대한 1분기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매겨 본다면, 작년 1분기 가격이 지금 요쪽이죠. 여기. 2023년도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서 내려온 거죠.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월달, 4월달은 여기, 3월달 정도. 그러면 작년에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가 올해는 이제 여기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전기 대비해서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는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진폭이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부분은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폭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등은 언제쯤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탓에 내연차 노동자가 직업을 잃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게 언제 뉴스냐면 2023년도 7월 달 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도 근데 트럼프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지역이 존재를 하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가장 큰 베네핏들이 돌아가는 지역들이에요.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들인데, 혜택들이 돌아가는 지역들인데, 왜 그런데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할까? 자,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일자리보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들이 다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잖아요. 실제로 잔고장 자체가 전기차는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도 내연기관 일자리가 더 많고 전기차로 넘어가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강성으로 지지하는 지역이나 또는 이런 캐싱보트 지역에는 이런 내연기관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 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표를 위해서라도 지금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는 미국발 호재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에 대한 이제 캐스팅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들에 대해서 트럼프와 그리고 바이든이 상당한 접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트럼프도 이런 일정이 내린 조지아 같은 지역은 이 전기차에 대한 자동화 공장이 또 들어서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런 발언들을 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런 악재성 이슈는 이미 저는 선반영 됐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추이로 봤을 때는 이 이슈로 인한 하락폭은 좀더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돼줘야지만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진폭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매출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바닥권역에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대신 이렇게 악재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호재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 JLM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믹싱 장비, 2차 전지 공정 장비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기업이 이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제 기간 수요에 대한 예측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기업이 이제 믹싱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 안에 해당하는 이제 믹싱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국내 이미 이제 두 가지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두 가지 기업이 이제 윤성 FNC라는 기업이 있고 또한 군데가 이제 TS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JLMS라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에서 흥행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더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바람이 좀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JLM&S가 매출액이 현재 2023년도 결산 기준에 1431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제 TSI 같은 경우는 2611억. 그리고 윤성 FNC는 지금 3128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는 가장 작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상장될 때 목표가 얼마냐? 시가총액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TSI가 시가총액 1000억 좀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 이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뭐 PNT라든지 CSI 이런 기업들이 공정장비 많죠. CIS 같은 기업들도. 그런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또는 그 최근에 이제 붙었던 전고체 관련된, 또는 이제 완성품 관련해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까지도 그런 2차전지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더불수 있는 가능성은 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추이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자,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왔던 섹터군이 바로 이 2차전지거든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에코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하단에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모펀드 쪽,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그 사이에 좀 들어왔던 부분이 존재하는데, 자, 앞서 이제 상승 구간에 놓여있을 때 기관에 대한 매수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상승 구간을 보일 때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주가를 부양시킬 때마다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그럼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바닥을 좀 잡았던 곳이 바로 이 현재 이 구간 50만 원 전후에 대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쉽게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까지 한번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강한 반등세를 한번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에코프로 BM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상승시킬 때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붙으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2월 4일 날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다음부터 이 주가는 올라왔는데, 그 자리 자체가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 22만 원대에서 한 20만 원 선 자체가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 구간에 대한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더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세를 좀 올릴 수 있는, 이미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조정이 나왔고, 미국발 악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악재가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또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기간에 대한 뭐 리포트들을 종합해서 보면 1분기가 예상치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하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악재를 조금 막고 나야지만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매출의 절반은 그래도 아직 이제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분기 말고 2분기에는 이제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23년보다 2023년도에 바닥을 찍고, 2023년, 4년도에 이제 좋아졌던 것처럼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도 결국, 2024년도 1분기가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이제 대표에서 바뀌었고,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40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 내려왔어요, 그죠? 주가가 장기 평선까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앞에 2월 4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용에서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바닥을 잡아드렸던 영상이 2월 4일 날 영상이었는데, 자, 보실게요. 자, 그죠? 요 영상이었죠? 2차전지 언론과 분위기에 속지 맙시다. 저평가 우량주가 될수 있다.
라는 영상이 2월 3일 날 업로드가 된 영상입니다. 그만큼 현재 2월 3일 날 바닥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상승을 했고, 그 상승분이 종목마다 30에서 50% 가까이 올라왔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을 우리가 업로드 했던 날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왔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봤던 이제 JLMNS에 대한 상장 이슈가 좀 나타난다면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월봉상에서도 전저점이 이제 35만 2천원인데 지금 현재 37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저점까지도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충분히 바닥권역을 형성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앞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36만원대가 이탈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2024년도는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하시더라도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사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 SDI가 최근에 이슈가 좀 붙었던 것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종목군들보다는 기관 매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삼성 SDI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 파동이 한번 강이 올라왔었는데, 고가에 보면 고가에서 큰 거래량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거지 물량을 팔고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올렸던 이런 구간들 가격적으로 본다면 이제 40만원 밑으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가격역견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성격보다는 좀 더 빠졌을 때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2차전지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론과 언론에 대한 그리고 분위기에 속지 말자. 결국 현재가 바닥이었고 그 2월 달 이후부터 우리가 3월 달까지 상당한 시세를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런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뭐 추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되면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압제가 선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된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테슬라를 계속 2차전지와 엮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대중들은 2차전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지만 이미 전기차에서 글로벌 점유율은 테슬라가 1등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에 대해서 현대차도 지금 점유율을 올려내고 있고 중국 업체를 상당히 점유율을 올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하락했다고 해서 2차전지가 하락한다. 그런 상관관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대중들은 2차전지는 테슬라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는 거의 관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라도 여러분들이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2차전지와 테슬라는 다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동토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만큼 최근에는 연일 뭐 악재성 이슈들이 터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런 이슈들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본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다가왔다라는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론과 분위기에 속지 말자. 결국 기업들은 싼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또다시 2차 전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을 때 또 상세하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돈 버는 피트니스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책을 썼던 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1강당 한 20분에 3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고 총 11강짜리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날 교육 강좌는 오픈이 되고 미리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책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책 정가는 인터넷상에서 사실 14,400원 정도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송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신청은 미리 하시는 분들께만 이 혜택이 제공을 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1개월 또 회원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매매했던 것들 보면 두 종목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트렌드와 투자 기법을 가지고 최대한 이끌어내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와 회원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매매할 수 있는 혜택도 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1599-0700이나 023490-4622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